LH는 16일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관련 법령 등이 미비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심의 의결해서 LH 적극행정추진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1차 회의에선 LH 혁신 방안 이행 현황과 4건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됐으나 실제로 아동이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해서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고 적극행정으로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차질 없는 주택 공급 추진과 적극 행정 강화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